이지아 지금 많이 바뀌었다. 덧대가 귀엽다. 어, 되게 3년 만에 많이 바뀌었는데? 안녕하세요. 저는 19살 신상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19살 이주현입니다. 예전에요? 엑소. 엑소 지금? 잘라주세요. 오케이. 혼녀시대? 아 그거! 사실 지금 잘 나가는데? 그 소리 그 뭐... 슈퍼주니어. 아 맞아 슈퍼주니어. 슈퍼주니어 지금 잘 나가지 않아? 아이고. 저는 원더걸스. 빅뱅 아... 인피니트. 아 인피니트 B1A4. B1A4 맞아. 또 뭐 있지? 막 시크릿. 그 제국의 아이들. 맞 아이돌. 아니, 아이돌. 아이들이야? 몰라. 아, 몰라 시크릿. 그 다음에 막 시스타. 또 뭐 있지? 그리고 소녀시대. 나 아직도 잘 나가지 않아? 소녀시대는 지금도 잘 나가지. 슬슬 다 언급을 잘 안 하고요. 딱히 얘기 잘 안 해요. 소녀시대 일단 저는 G부터 알게 됐어요. G가 완전 유명했죠. 근데 그때 몇 살이었지? 야, G가 얼마 언제 나왔어요? 우리 1학년 때.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? 그때 소녀시대를 알았죠. 막 소원을 말해봐. 이때부터 소녀시대를 알았던 것 같아요. 저. 그 아마 패덧? 패덧의 그 윤아인가? 한번 나왔었는데 그거 보고 소녀시대 알아가지고 딱 소녀시대 그 멤버를 봤는데 제시카가 있는 거예요. 너무 예뻐가지고 태연 그 소녀시대 리더로 알고 있고 메인 보컬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영도님이랑 우결 하셨잖아요. 그래서 그때 저는 좀 알았던 것 같아요. 저는 그거 솔로 앨범 그 맞아. 아이인가? 아이 맞아. 진짜 이미지가 지금 많이 바뀌었다. 저때가 귀엽다. 약간 저때는 좀 애기 같고 귀여운 그치, 애기 같다, 애기 같다. 이미지가 좀 많네요. 근데 지금은 완전 좀 예쁘지? 여신. 아, 우와 되게 3년 만에 같다. 많이 바뀌었는데? 우와 좀 성숙해졌네. 우리도 옛날 사진 보면 그럴걸? 그건 맞지. 근데 되게 예쁘다. 약간 좀 꼬꼬마의 그런 타이틀을 벗어난 시점 아닌가? 태연이 지금 30이 넘었나? 근데 되게 동안이다. 한 28개 보이는데. 방타 그분 아니에요? SM 이사장인가? 맞죠? 진짜로? 방타가 H.O.T였구나. 그니까 나도 그건 몰랐어. 문희준. 문희준. 이거 캔디춤 있잖아. 이거 사랑해 그거. 나는 그런 거. 그래? 누군지 알 것 같아요. 얼굴 저, 보니까. 맞아. 요즘 예능에 나오셨는데 근데 예능에서 봤어요. 근데 너무 일본풍인데? 아까 옛날 분위기가 확실히 나긴 하는데 방타님의 얼굴에 저 머리가 소화가 가능한데요? 근데 약간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별로 옛날 같지 않은데? 수천 명의 팬들이 몰려와서 사진을 찍습니다. 10만 명은 요즘 많아. H.O.T. 한국말 알아들을 수 있어요? 와우, 중국까지. 며칠째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. 공연 4일 전부터 밤샘을 하며 줄을 섰던 것. 어떤 여학생 200여 명이 졸도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. 테나 결석을 한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. 너무 웃긴데? 아 맞다, 나 그 고모한테 들은 거 있는데. 어? 아 누구였지? H.O.T 멤버인가?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있는 막 변기 커버를 뜯어간다든지 막 그랬었대. 하도 인기가 좋아. 옛날에는 많이 사생들이 되게 많았다는 걸 알고 있긴 한데. 야 맞아, 저 응답하라 1997인가? 거기서 진짜 많이 봤어요. 저 뭐 정은지님이 막 H.O.T 좋아하는. 아 이게 그러니까 약간 요즘은 인스타나 그치, 약간 인스타. 트위터나 약간 팬 활동 그런 걸로 약간 SNS로 이렇게 팬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약간 옛날에는 사실 그런 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직접 가가지고 찾아가고 계속 밤새고 기다리고 약간 그런 게 일상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저 때가 좀 더 열정적이었을 것 같긴 해요. 사실 그치. 지금보다 지금은 되게 체계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팬 활동이 좀 자유로운데 이때는 약간 체계화가 안 돼 있고 저 때는 팬도 힘들고 아이돌도 힘들고 아이돌도 약간 그런 거 그렇지 않나? 지금은 둘 다 편하고. 아 알죠. 부산행 나오셨잖아요. 저는 사실 원더걸스의 이미지보다는 좀 배우의 이미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. 소인이. 소인 얼굴을 보면 알 것 같아. 그 만두 그 완전 예쁘게 생기신 분.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원더걸스는 아는데 그 멤버를 잘 몰라. 아 근데 원더걸스 되게 유명한 노래 있었는데. 노바디. 아. 노바디. 아. 노바디. 아. 노바디. 이거 전 몰라요. 노바디. 그게 더 먼저라고? 뭐나 하시는 분 아니야? 누군지는 알 것 같아요. 동생 같다, 근데. 그래서 연하 느낌. 약간 고양이상의 이미지가 진짜 강해요. 무쌍이시잖아, 저분.
완서가 어머나. 어이구 야 예쁘시네. 근데 되게 어리다. 이거 이 사진 보니까 고양이상. 그래 이분 되게 고양이상 유명했어. 있지, 약간 있지, 옛날에. 있지, 원래 알았죠. TV에서 들었거나 어릴 때는 TV를 많이 안 보고 이제 거실에서 재롱잔치 많이 하잖아요. 재롱잔치. 무슨 몇 년을 사신 거야? 아니야. 그 얼마 전에 아는 형님의 소희님 나왔는데 진짜로? 강호동님께서 스타킹에서 저거 계속 시켜가지고 계속 어머나만 했다고 그 썰 들어서 갑자기 생각났어요. 요즘은 딱 이렇게 한 명만 되게 인기가 맞아요. 근데 약간 요즘은 멤버들 중에 한 명만 인기가 아니라 그냥 그 그룹 자체가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누구 한 명 특정 인물이 뭔가 그러니까 급상승하는 사람이 그런 없어. 게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예를 들면은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아니면 엑소라든지 그 세븐틴이나 뭐 NCT나 약간 아, 이런 NCT 맞아. 요즘 NCT 분들이 되게 많이 뜨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룹 자체가 일단 인기가 되게 많은 거잖아요. 그래서 제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 막 누구 한 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 좋아해가지고 최애는 있는데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없는 거죠. 네, 오늘은 저희가 2000년대 초반 때 잘 나갔던 아이돌들의 과거를 한번 봐봤는데요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부탁드려요.